안녕하세요. 겜쇼TV의 슬루스입니다. 5월 18일 월요일 잠깐 뉴스를 시작합니다. 5월 14일 21분 13분경 미니지 최초 플러스 9 진명왕의 집행검이 탄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의 주인공은 데포르주 서버의 드럭몰라 유저로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다양한 인게임 이벤트와 기란마을 광장의 축하 버프 영상을 생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리니지 시리즈의 양손무기 진명왕의 집행검은 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유명한 고가 아이템 중 하나로 입수 난이도 탓에 유저 간 실 거래가 강화 단계에 따라 몇 천만 원에서 몇 억을 호가하는 일명 집행검으로 불리는 최고가 아이템입니다. 2015년 플러스 5 집행검 강화 성공 소식이 2017년 전설무기 아이템 개편에 따라 플러스 8 집행검 소식이 들려왔고 약 3년 만에 플러스 9 강화 성공 소식이 전해진 셈입니다. 13일 XD 네트워크가 공식 트위터 채널을 통해 신작 SRPG 역붕괴 베이커리 작전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역붕괴 베이커리 작전은 소녀 전선과 세계관을 공유하는 전작 황제 소녀의 리메이크 신작입니다. 개발사 미카팀은 새로운 아트워크와 리메이크된 스토리 라인을 통해 소녀 전선과의 연결성을 높이는 등 시리즈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스4, PC, 닌텐도 스위치, 모바일로 동시에 글로벌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XD 네트워크는 같은 날 방송을 통해 소녀전사 IP의 3D 턴제 슈팅 소녀전사 2 엑실룸, 로그라이크 전략 RPG 소녀전사 뉴얼 클라우드, 2D RPG 소녀전사 클리치 랜드 3종의 개발 소식을 전했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모바일 버전 리그 오브 레전드 와일드 리프트가 6월 제한적 알파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브라질과 필리핀입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최대한 많은 기기에서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며 최소 사양으로 1.5GB 메모리, 퀄컴 스냅드래곤 410 프로세서, 아드레노 603 GPU, 32비트 안드로이드 프로세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롤 와일드 리프트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5월 말 추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신작 소식 및 사전 예약 소식입니다. 넷마블이 마구마구 2020의 티저 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특유의 SD 캐릭터와 실시간 대전이 특징인 마구마구 2020은 3분기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NHN의 크로티컬 옵스 리로디드가 아시아 지역 출시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지난 2015년 출시에 글로벌 5천만 다운로드를 기록한 1인칭 슈팅 게임으로 2분기 중 아시아판 신규 버전을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노바스타 게임의 신작 SRPG 칠국지가 18일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발콤 소프트의 신작 리듬 게임 슈퍼스타 G 프렌드가 사전 예약을 시작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겜쇼TV 잠깐 뉴스는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겜쇼TV의 슬루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